우도까지 왔는데 왜 이 음식이냐고요? 이곳은 정말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곳. 예전부터 현지인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곳. 그런 중화요리집을 왔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저요. 아, 간짜장? No. 여기 간짜장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시킨 건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물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뭐 오징어, 뭐 새우, 쭈꾸미,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이, 해물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이 간짜장이 아닌데도 소스를 따로 줬다. 이거는 이 해물 짜장면이기 때문에 이 해물에서 나오는 간, 짭짤한 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기호에 맞게 간을 해서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따로 주신대요. 정말 독특합니다. 윤기가 흐르는 만큼 침샘이 흐릅니다. 자, 끝을 보고. 달짝지근하면서 적당히 기름진 이 맛. 이건 지금 삼선 짜장, 일반 간 짜장, 일반 짜장을 모두 합쳐놓은, 와, 우도에 오시면 이런 독특한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제가 짜장면 엄청나게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이 정도 맛이면 제가 먹어본 중국집 중에, 중화요리 중에 팝파이브. 짜장면이 쫙쫙 감겨. 찍먹파이겐 보는 것만으로도 고문이겠지만 찍먹파! 워워! 저는 그냥 밥만 보여요. 그리고 이걸 비비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뿌린 이 소스를, 이 안 뿌린 튀김 상태를 먹어볼 수도 있고요. 잘 튀겼네 하면서. 그리고 딱 먹다가 가운데층을 이렇게 딱 하면 반은 먹고 반은 안 먹고, 반은 약간 눅눅해지고 반은 바삭한 맛. 한약재 향이 좀 나네요. 저희가 일반 그 저희가 먹던 그런 향이 아니에요. 좀 독특한 향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촉촉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바삭한 거 먹고, 다시 또 반만 묻은 거 먹고, 다시 또 촉촉한 거 먹고 이러면 되는 거죠. 어쩔 땐 다 먹어버리고, 어쩔 땐 다 굽지 말고, 어쩔 땐 반만 뿌리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